탄소 나노 섬유와 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1차원 구조의 소재입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발현되는 우수한 전기 전도성은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장치의 전극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탄소 나노 섬유는 섬유 간 네트워크의 물리적 접촉이 충분치 않아 저항이 커지는 단점이 있고 탄소 나노 튜브는 분말 상태로 성형이 어려워 활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죠. 이들 소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개발된 것이 3D 네트워크 구조로 만든 탄소 나노 섬유, 탄소 나노 튜브 하이브리드 소재입니다. CNF-CNT 하이브리드 소재는 고분자와 금속염이 용해된 용액을 전기 방사하여 나노파이버를 제조한 후 열처리를 이용한 카보니제이션을 통해 금속 파티클이 부착된 탄소 나노 섬유를 만들고 탄소가스 전구체 공급과 함께 열처리를 진행하여 탄소 나노 튜브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표면에 붙어있는 금속 파티클입니다. 이는 일종의 금속 불순물로서 소재의 전기 및 열 전도성과 기계적 강도를 감소시키며 부식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배터리 전극 등과 같은 일부 응용 분야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하죠. 하지만 금속 불순물 제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처리 과정에서 소재의 구조 손상까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강준 교수팀이 개발한 탄소 나노튜브 임플란트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기존 CNF-CNT 하이브리드 구조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금속 파티클 대신 특수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본 기술을 이용한 CNF-CNT 하이브리드 구조체 제조 과정은 기존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분자와 금속염 용액 대신 고분자와 특수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죠. 용액을 전기 방사하여 나노파이버를 제조하고 1차 열처리를 통해 카보니제이션을 수행한 후 탄소가스 전구체를 공급하며 열처리를 진행하면 특수 촉매로부터 탄소 나노 튜브가 성장하여 CNF-CNT 하이브리드 구조체가 형성됩니다. 이때 사용된 특수 촉매는 기존 금속 파티클과 달리 매우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100% 제거되죠. 이렇게 완성된 CNF-CNT 하이브리드 구조체는 구조 손상 없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금속 파티클 제거 과정에서 심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는 기존 기술에 비해 뛰어난 장점을 지니죠. 이는 전기적, 물리적 장점을 극대화함은 물론 소재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산처리가 필요 없어 환경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산업화에도 유리합니다. 특수 촉매를 제거하지 않고 곧바로 2차 전지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전지의 성능이 향상되는 장점까지 지닙니다. 또한 CNT의 길이와 밀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소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해 산업적 가치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기술 고도화에 따른 세부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NF-CNT 하이브리드 구조체는 현 단계에서 전기적 특성이 아주 우수한 소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기존 CNF-CNT 하이브리드 구조체의 제조상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앞으로 연료전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촉매 지지체, 2차 전지와 플렉서블 배터리용 활물질, 그리고 고기능성 필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